집중을 하셔야지 모든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할 때 힘들다고 좀 적게 하시고, 아니 내가 막 너무 땡기고, 회원님처럼 어제 대회를 뛰고 오셨으면 좀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한번 믿고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더. 런지. 한번 더. 왕복 10번. 조금씩 줄여갈게요. 시작. 상체 세우고, 앞에 보고, 정면 보고, 시선은 정면. 공차 때 정면 봐야죠, 그죠? 발을 좀 더 빼주세요. 그렇지. 중심을 잡아. 계속 중심을 잡아. 한 발로 하는 거니까 중심을 계속 내가 잡으려고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흔들려도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두 발이 아니니까 두 발 할 때 똑같지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정면 보고 중심을 흔들려. 흔들려 잡으려고 노력. 계속. 왜냐? 공찰 때 흔들리잖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패스할 때 흔들리잖아 이거.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흔들려도 막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만 흔들릴 수 있어. 그걸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죠? 다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할 때 패스도 그렇고 치고 나갈 때도 그렇고 내전근 안쪽 허벅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 여기가 중요한 줄 알아. 대체 이 앞쪽이 중요하고 햄스트링 중요하죠. 근데 여기가 못 잡아주면 척추도 안 쓰고 치고 나갈 때 힘도 안 받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여기를 키우려면 똑같아요. 런지랑 모든 게 똑같아. 상체는 서. 동차는 것처럼. 상체를 세우는 게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가슴만. 가슴이 들리면 정면이 보이잖아요. 가슴을 들고 넓게 세우고 발끝 2시 방향까지 보낸 다음에 앉았다가 제가 바지가 이게 죄송합니다. 바지가 이게 앉았다가 이런 거의 직각까지 앉아도 되고 덜 앉아도 되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엉덩이 조이는 거야. 아까처럼. 아시겠죠? 그거를 15번씩 3번. 더 벌리셔야 돼. 더 벌린 것만큼. 완전 와이드하게. 완전 와이드하게. 벌리셨다 앉아. 팔을 편안하게 하고요. 팔을 편안. 상체. 그리고 조직. 상체는 항상 힘을 풀어야 돼요. 발을 갖고 100kg를 얹고 하더라도 상체는 상체 꽉 잡아버리면은 부상이 와요. 왜냐면 무게가 실려서 발바닥에 딱 실려야 되는데 축구할 때 똑같거든요. 공을 찰 때 공 뭘로 해요? 발로 하죠. 발. 족으로 하잖아. 발로 할 때 딱 무게가 실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꽉 잡아버리면 여기서 힘이 끊기거든요. 그럼 여긴 노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힘이 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부상이 오겠죠. 그렇죠? 부상도 오고 하체에 다 안 실려요. 제가 중심을 잡으라 봉제선의 중심을 잡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100kg를 얹었다 생각해요. 100kg 얹었을 때 그 중심에 갖다 놓으면 얘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잡을 필요가 없어. 살짝만 잡아 놓으면 돼. 중심에다 갖다 놓으면 그 중심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아. 맨몸으로 할 때도 뭐 이런 거 잡고 해도 돼요. 집에 와서 덤벨 같은 거 잡고 해도 되는데 잡고 하더라도 딱 중심에 갖다 놓고 몸에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거의 발바닥으로만 한다 생각하면 돼요. 엉덩이 조이면 팔에 힘 빼고 항상 축구할 때도 팔에 힘 주면 안 되거든요. 공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사람 없잖아요. 팔에 힘 항상 빼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팔에 힘 빼고 앉았다 일어났다. 업. 엉덩이 조이면서 무릎이 안으로 안 들어올 정도로 오케이? 바깥으로 밀으면서 무릎이 안으로 안 들어와야 돼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올 정도는 너무 너무 깊은 너무 넓은 거야. 좀 쫓아줘도 돼. 그렇죠? 그 정도로 자기한테 맞는 스탠스 더 앉으셔도 돼. 엉덩이 조여주면 여기도 같이 조여요. 여기가 조여줘야 돼. 엉덩이 조여주면 여기도 같이 조여주니까 15개씩 3번. 여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 짧게 쉬고 바로바로 안쪽이 빵빵이 돼. 안쪽 와이드 스쿼트 끝까지 조여줘요. 엉덩이 끝까지 조여줘요. 끝까지 이렇게
뭉치냐? 자. 네, 지루하죠. 운동하면 지루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100번씩 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엉덩이 힘이 네 정도 같이 쉬어요, 저요. 그걸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가 뛸 때 느껴봐요, 한번. 패스 할 때. 엉덩이. 우리 엄지 발가락으로 뛰라 그러잖아요. 네 정도니 그만큼 중요해요. 엄지 발가락으로 뛸 때 어디로 뛸까요? 종아지로 쓰고 뭐, 아틀레스는 엉덩이 다 쓰겠지만, 네 정도의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정도의 힘이 없어요. 엄지를 쓰려도 안 들어가, 힘이. 피지컬 훈련하기 딱 좋은 날이지.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이제 한 발 들고 중심 한번 타고. 한 발 들고, 자. 무릎까지 올리고. 15초. 흔들리면 배에 딱 힘주고, 내정근 딱 힘주고. 안쪽 허벅지 발가락 엄지발가락 딱 힘주고 20초 오케이 또 잡아요 바로 반대 그냥 무릎 올리세요 그냥 올리세요 이게 반대발 바로는 눈 감아 눈 감고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계속 잡아야 돼 배 힘주고 아까 우리 잠깐 스톱 내려오죠 이제 눈 감고 할 때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배, 엉덩이, 골반 그리고 안쪽 발가락까지 신경 쓰면서 계속 흔들려 저도 흔들리고 잡는 거 떨어져도 그 잡는 훈련하는 거니까 눈 감으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준비 시작 잠깐 준비 눈 감고 잡아 20초 잡아요 몸으로 잡는 거예요 몸으로 잡아 좋아요 좋아 계속 잡는 거예요 자유 배나 엉덩이 하체 잡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그만 오케이 바로 반대 오 잡아 엄지발가락 계속 잡아 배로 잡고 잡아요 오케이 잠깐만 예 들어가서 많이 오면 잠깐